최근 뭐 리츠 투자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. 뭐 부동산 투자 쪽 하는 그런 신탁회사 얘기인데 SK리츠 기관 수요 예측에서 흥행 소식이 있어요. 여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예, 기자. 네, 맞습니다. 일단 SK리츠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, 이 SK의 지주사이죠. SK 주식회사의 자회사입니다. 지금 이 SK리츠가 가지고 있는 일단 빌딩이 SK 서린 빌딩 가지고 있고요. 110개 정도 되는 SK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는 클린 에너지 리츠의 지분 100%를 편입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이두 가지만 하더라도 총 초기 자산 규모가 2조 원에 달하는 네.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지금 이 SK 서린 빌딩의 SK 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라 여러 SK의 계열사들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임대료를 내면 이 SK 레츠는 이를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의 형식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일단 SK 쪽에 관계가 돼 있는 이런 리츠가 D&D 플랫폼 리츠라고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. SK 그룹 쪽의 이 부동산 전문 개발 회사인데, SK D&D의 자회사인 D&D 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리츠인데요. 지금 이 부분과 함께 같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, 일단 SK 리츠로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서 9월 코스피 입성을 앞두고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습니다. 이 네. 상장 전 투자 유치인 프리 IPO에서도 이미 1,560억 원 정도 몰리면서 인기가 예상이 됐고요. 네. 앞서 이번 주 초에 이틀간 기관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됐는데, 총 706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. 2,326억 원 공모에 73조 5천억 원가량이 몰렸으니까 딱 봐도 흥행에 성공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1,000억 원 이상 대형 공모 리츠에서 이 사상 최고 경쟁률인 452대 1을 기록하면서 흥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네. 자, 이참에 리츠가 뭔지부터 좀 설명하고, 그렇게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. 네네. 딱 보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그쵸. 우리가 네.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오피스 빌딩 같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, 여기서 발생을 하는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배당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. 그래서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% 이상을 의무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데요. 이 대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사실 수십, 수백억 원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. 개인의 영역으로 느껴지지는 않잖아요. 그런데 여러 명이 돈을 모으면 좀 가능한 방식, 그러니까 상장하는 리츠를 이용하면 소액을 가지고도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는 것이죠. 간접적으로요. 네. 지금 일반 부동산 펀드랑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, 이 공모 상장 리츠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장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, 또 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. 일반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 묶여 있어서 환금을 하기가 어려워요. 그런 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일단 이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크게 흐름에 좀 변동을 받지 않는 그런 네.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, 꾸준한 현금 흐름을 통해서 높은 배당 수익을 우리가 누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으로 부각이 되는 부분입니다. 그러면 상장 리츠에 투자를 할 때는 얼만큼의 배당을 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 요소가 될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. 그래서 이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좀 접근성도 용이하다라는 부분과 함께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, 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공략해 볼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도 합니다. 네. 이후 진행 일정을 좀 봐야 될 텐데, 다음 주 월요일 때 일반 공모 시작되죠? 네, 네. 맞습니다.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사흘 정도, 3일에 걸쳐서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요. 자료를 준비를 해봤으니까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공모 주식 수가 4,650만 주이고요. 이번 공모를 통해서 2,326억 원을 조달을 합니다. 여기서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은 공모 주식의 30%가량이고요. 공모가는 5,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. 이 방식은 100% 비례 배정입니다. 말씀드렸듯이 일반 청약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일간 진행이 되고요. 9월 중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.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대표 주관사로 선정이 됐고요. SK증권이 공동 주관에 나선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한은의 금리 인상의 그 목적 중 하나도 이제 자산의 거품을 좀 이제 잡겠다라는 건데, 그 중에서도 부동산을 굉장히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불패 신화로 뭐 정부의 정책을 좀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
자산 가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좀 부동산도 관심 있고 하는 이제 증시 투자자분들은 SK리츠 매력적으로 볼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. 일단 여러 리츠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SK리츠를 주목해 봐야 할 그런 투자 포인트들을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. 일단 SK그룹의 스폰서 리츠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. 이 스폰서 리츠는 대기업이나 금융사처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SK가 최대 주주로 50%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. 쉽게 의미를 풀이해드리자면 이 SK그룹 신사업, 부동산 자산 취득할 때 SK리츠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, 그리고 입지나 규모 면에서 퀄리티가 증명이 되는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계열사와의 관계성 면에서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상장 리츠 업계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일단 리츠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분이라면 아마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부분이 클 텐데 분기 배당이 된다면 효율적인 재테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.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소득이나 수입을 원하는 연기금이나 퇴직연금 쪽에 견고한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지금 매각 차익 제외하고 연 5.45% 정도의 배당 수익이 기대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공모를 하면 1월 초쯤에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유의하실 부분이 일단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24% 정도입니다. 지금 부동산 자산 운용업계 좀 전문가한테 이게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, 좀 안정적인 부분이냐라고 물었더니 평균적인 부분이라고 해요. 그래서 24% 정도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이제 리츠 특성상 뭐 임대료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렵잖아요. 그래서 네네. 어느 정도 성장률은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.